최근 들어서 시계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명 시계 회사의 새로운 컬렉션이 공개가 될 때 디자이너의 이름이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떤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컬렉션이 탄생한 건지 시계 회사 쪽에서 소비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경우도 잘 없고요. 역사를 되돌아봐도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나 브라이틀링의 네비타이머 같은 전설적인 시계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브랜드와 컬렉션의 이름까지는 기억이 되지만은 어지간해서는 디자이너의 이름까지 회자되지는 않습니다. 인기 있는 시계들의 디자인이 비슷비슷해지는 데에는 시계 디자인의 저작성 개념이 희박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이너의 이름을 익명성의 그림자 뒤에 묻어버리는 시계 산업의 경향에서 중대한 예외를 만들어낸 거인들이 있다면은 우린 두 사람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은 70년대에 로얄 오크나 노틸러스 같은 전설적인 럭셔리 스포츠 시계들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제럴드 젠타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60년대 융안스와 함께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평가받는 막스빌이라는 인물입니다. 유니버설 제네브라는 시계 회사로 입사해서 오로지 시계 업계 안에서만 커리어를 쌓아온 젠타와는 달리 빌은 이미 미술계의 거물이 된 다음에 시계 디자인을 의뢰받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다소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 후발주자들에 의해 모방되고 있는 고전적인 시계 디자인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막스빌은 1908년 스위스의 빈터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시계 디자인이 본업은 아니었고 건축과 조각, 회화, 산업 디자인, 서체 디자인, 교육, 언론,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발을 걸치고 있던 분입니다. 1925년과 27년 사이에 그 유명한 바우하우스에서 수확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우하우스는 1919년에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모든 조형 예술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건축이다라는 모토 아래 세운 독일의 전설적인 예술 교육 기관입니다. 기능과 상관이 없는 모든 장식적 요소나 인습적 요소를 배제하고 기술이나 과학의 보편성에 기댄 기하학적 형태의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바우하우스의 발상은 지금도 후대의 디자이너들과 우리 주변 일상의 사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기관으로서의 바우하우스는 1933년에 나치에 의해 폐교되면서 오래 존속되지 못했습니다. 막스빌은 다행히도 바실리 칸딘스키나 파울 클레, 오스카 슐레머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바우하우스의 전성기에 학생의 신분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막스빌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스타일은 바우하우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때때로 막스빌은 바우하우스 양식이 발전하고 전파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스빌을 그저 바우하우스의 적자 정도로 요약해버리는 건 불공평한 일입니다. 막스빌 자신도 바우하우스라는 사조로 환원될 수 없는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빌은 1930년대에 구체 미술에 기반한 알리안츠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고 여러 이론적인 저서들과 작품들을 통해서 1960년대에 스위스 그래픽 디자인이 태동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53년에는 아이허 부부와 함께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으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은 울룸 조형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막스빌은 울룸 조형대학의 빌딩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울룸 조형대학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우하우스 이래 후대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육기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71년에 설립된 독일의 역사적인 시계 브랜드 융안스가 막스빌과 협업을 시작한 것은 1956년부터입니다. 빌이 융안스와 함께 처음 만들어낸 작품은 타이머가 달려있는 주방용 벽시계였는데요. 눈물방울처럼 생긴 프레임에다가 숫자가 적힌 시계부와 손잡이가 달려있는 타이머부를 집어넣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부는 읽기가 쉽고 사용하기 좋은 손잡이 타이머부가 있어서 요리할 때 유용한 건 물론이지만은 완벽한 비례와 간결함 덕분에 보기에도 즐겁습니다. 제품을 디자인할 때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제품의 아름다움 역시 기능의 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막스빌의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 시계는 뉴욕의 현대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이기도 합니다. 융안스와 막스빌의 협업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1961년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손목시계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빌이 디자인한 손목시계들을 보고 있으면은 비행접시 모양의 케이스 전체를 덮고 있는 돔
금형의 글래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시계 본연의 기능과 큰 상관이 없는 케이스와 러그는 생략하다시피 해서 정면은 거의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리 아래로 보이는 다이얼은 굉장히 깨끗한 선들과 단순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독특하면서도 읽기 쉬운 서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시계가 막스빌의 작품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융안스는 독일 브랜드답게 보수적인 충실함과 안정적인 만듦새로 막스빌의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깨끗하고 단정한 선들로만 구성된 시계이니만큼 아주 선명한 해상도의 프린트와 깨끗하고 안정적인 마감으로 좋은 디자인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델은 두 가지인데요. 막스빌 디자인의 특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상도 검은색과 실버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인덱스가 숫자로 이루어진 모델과 선으로만 이루어진 모델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40mm 사이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최신의 전파수신 무브먼트를 장착한 38mm 사이즈의 쿼츠 모델을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소 솔깃해하실 정보인데요. 융안스는 무슨 까닭인지 지금 한국의 공식 판매처 가격이 해외 판매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편입니다. 갤러리어 클락의 네이버 스토어 가격 기준으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인 크로노스코프가 150만원대이고 전파수신 시계인 막스빌 메가 모델이 70만원대인데요. 원래도 독일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헤리티지에 비해서 가격 정책이 그렇게 사악한 편은 아닌데 요즘 한국 가격은 해외 가격보다 더 좋습니다. 먼저 벨주 7750 무브먼트 기반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 크로노스코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융안스의 막스빌 컬렉션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모델인데요. 사실 막스빌은 생전에 크로노그래프를 직접 디자인한 적은 없습니다. 융안스에서 그가 디자인한 3엔즈 시계를 바탕으로 만약에 막스빌이 크로노그래프를 디자인했다면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해본 것인데요. 막스빌이 직접 디자인한 모델보다 융안스에서 상상해본 모델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게 조금은 재밌는 점입니다. 케이스 직경은 현대적인 드레스 시계의 사이즈인 40mm로 키웠고요. 러그투러그 42mm입니다. 방수 성능은 생활 방수 수준이 30m이고요. 두께는 상당히 높은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4.4mm입니다. 무게는 메쉬 스트랩을 포함했을 때 96.6g이고요.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간의 폭은 20mm이고 메쉬 스트랩의 너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20mm로 일정합니다. 15.2cm 손목 둘레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베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시계이다 보니까 다이얼은 수치에 비해서 다소 커 보입니다만은 러그는 또 극단적으로 짧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넘치지 않습니다. 수치상의 두께가 두껍다고 느껴지실지는 몰라도 상당 부분은 돔형의 유리와 무브먼트 자체의 두께이기 때문에 벨주 7750 기반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은 오히려 얇은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주 7750이 들어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가장 얇은 편에 속하는 시계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습니다. 17.8cm 손목 둘레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다이얼이 사이즈에 비해서 커 보인다는 게 좀 더 굵은 손목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거고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임에도 과도하게 두껍거나 무겁지 않기 때문에 드레스 시계로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거고요. 메쉬 스트랩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올 여름에 활용한 일상용 시계로서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는 비행 접시 모양의 케이스는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커다란 도명의 플렉시 글래스가 덮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뾰족하고 짧은 러그는 아래 방향으로 꺾여 있어서 각도에 따라서 보이지 않기까지 하고요. 플렉시 글래스와 마찬가지로 다이얼도 가운데가 솟아오른 도명의 컨벡스 다이얼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둘의 조합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같은 현대적인 소재가 주지 못하는 아날로그적인 소재가 주는 따뜻한 빈티지풍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다이얼이 케이스 정면의 공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을 읽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생략한 시원시원한 다이얼입니다. 굵고 길쭉한 챕터링은 프린트의 해상도도 뛰어나서 읽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5분 단위마다 길게 뻗어있는 눈금들은 개성 있는 서체의 숫자 인덱스와 짝지어져 있습니다. 막스빌이 뛰어난 서체 디자이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 다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숫자 인덱스들의 크기 균형이 정말로 좋습니다. 보통 숫자 4가 다른 숫자보다 작거나 형태가 일그러진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의 숫자 4는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서체와 디테일이 서브 다이얼과 날짜 디스크에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요일과 날짜까지 들어간 다이얼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얼의 중심 세로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가 거의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이 시계 디자인의 뛰어난 점입니다. 이 정확한 비례와 균형이야말로 요즘 난립하는 수많은 아류들과 원조를 구분시켜주는 특별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인 날짜 디스크의 색상도 다이얼 색상과 맞게 흑백 반전을 시켜놓은 디테일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예쁜 다이얼에서 날짜 창만 하얗게 동동 떠서 다이얼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것만큼 짜증스러운 게 없잖아요. 얇은 시침과 분침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초침은 전체적인 다이얼의 디자인을 잘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시계유리와 다이얼의 곡선을 따라서 분침과 초침의 끝을 살짝 구부린 디테일도 돋보입니다. 단순하지만 누르기 좋은 납작한 푸셔에다가 스타트와 스탑, 리셋 기능을 가진 상당히 평범한 크로노그래프이고요. 전설적인 디자이너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데 엘라보레 등급의 벨주 7750의 엔진으로 채택된 게 다소 아니하다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100만원대 중반의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사실 모든 선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방향 로터라는 점이랑 두께에 대해서 불평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준수한 스펙을 가진 오랫동안 검증된 범용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니까요.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레스 시계이지만은 불을 꺼보시면은 시분침과 숫자 인덱스의 녹색 야광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낮이나 밤이나 가독성이라는 시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놓치지 않겠다는 막스빌의 의도를 잘 살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두 액션은 기대대로 0단계에서 수동감기를 하실 수 있고요. 1단계에서는 요일과 날짜를 퀵셋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10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위험 시간대는 아니고요. 2단계에서는 물론 분침을 돌려서 시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비행 접시 모양의 앞면과 어울리는 볼록한 형태의 케이스백은 의외로 스크린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폴리시된 바탕에 스펙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에는 막스빌의 사인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막스빌이 사인한 작품을 가지는 느낌을 주는 재미있는 연출이 된 케이스백입니다. 메쉬 스트랩은 얼핏 평범해 보입니다만은 독일 브랜드다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약간 톤이 죽은 듯한 사틴 브러쉬로 단정한 시계를 돋보이게 해주고요. 짜임새가 생각보다 촘촘해서 털이 낀다던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모서리 부분의 짜임을 아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클래스프가 다소 평범한 건 비교적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길이 조정은 상당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아마 막스빌 크로노스코프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일 잘생긴 크로노그래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IWC 포르투기저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 크로노그래프의 비례와 균형에 비교해볼 만한 상대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멋지고 잘생긴 다이얼입니다. 스펙에 비해서는 비싼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내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많이 경험하셨더라도 잘 설계된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흠모해 오셨던 매니아 분들에게까지 추천하고픈 시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시계는 막스빌 메가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에는 특이하게도 막스빌이 디자인한 플렉시글라스를 두른 60년대 바우하우스풍 시계에다가 초고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전파수신 쿼츠 엔진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일본 브랜드의 전파수신 시계들은 뭔가 최첨단 기능을 강조하는 듯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융안스는 겉으로만 보면 기계식 드레스 시계의 디자인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뭔가 묘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흥미로워하실 조합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최첨단 기능을 강조하면서 1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을 불렀던 시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70만원대가 됐으니까 가격도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요. 융안스가 세계 최초의 전파수신 시계에도 발표를 했었고 나름 이 분야에서 헤리티지도 있습니다. 이 시계는 전파수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연호차가 0.02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점은 그동안 수많은 일본 브랜드들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컨트롤 무브먼트에 익숙해진 분들께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이 시계는 내장 쿼츠 무브먼트의 오차도 준수합니다. 전파 수신이 아예 안 될 때에도 연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8초에 불과한 우수한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전파 수신 기능이 없는 쿼츠 시계를 따로 팔아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스펙이 아주
아주 좋은 시계입니다. 전파 수신이 잘 안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앱도 제공을 하는데요. 다른 시계 앱들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시계를 연동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면은 뉘앙스 앱은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라디오 신호를 증폭해서 전달하려 한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앱에서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막스빌 메가의 케이스 직경은 38mm로 크로노스코프보다 살짝 작습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0mm이고요. 생활방수 수준의 30m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쿼츠 무브먼트의 이점을 살려서 두께는 이번에 도면 유리를 포함해도 9.6mm로 얇게 나왔습니다. 무게는 메쉬 스트랩을 포함해 62.7g이고요.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폭은 20mm이고 메쉬 스트랩의 너비도 처음부터 끝까지 20mm로 일정합니다. 15.2cm 손목 둘레에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크로노스코프에 비해서 확실히 직경도 작아지고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손목이 가는 분들께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시계입니다. 17.8cm 손목 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클래식한 남성용 드레스 시계로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수치만 들으시면 너무 작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젤이 없는 하얀 다이얼의 38mm는 그렇게 생각만큼 작지는 않으실 겁니다. 케이스와 시계유리는 크로노스코프와 다른 점이 없으니 넘어가고 다이얼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이얼의 색상이 표현하기가 다소 묘한 감이 있습니다. 조명에 따라서 흰색, 회색, 은색, 크림색 중에 어느 색으로도 볼 수 있는 색상입니다. 약간 금속성의 느낌도 있고 촘촘한 알갱이 같은 질감도 갖고 있어서 묘한 느낌을 줍니다. 이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아주 가느다란 선의 길이와 야광점으로만 시간과 분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깔끔하게 시계의 다이얼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 무릎을 치게 됩니다. 뉘앙스는 역시 매우 높은 해상도의 프린트로 좋은 디자인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3시, 6시, 9시, 12시의 선위에 겹쳐지는 도톰한 야광점의 디테일은 깔끔하면서도 다이얼이 밋밋하게 보이지 않게끔 해줍니다. 막스빌 특유의 서체 디자인은 회사 로고와 날짜 창에 남아 있습니다. 초침이 1초에 두 번씩 움직인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분침은 점핑하듯이 분당 한 칸씩 움직이고 날짜 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서히 바뀌지 않고 자정에 점핑을 한다고 합니다. 불을 꺼보면은 야광점과 시분침에 야광이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12시 방향에 두 개의 야광점을 찍어놓는 디테일을 통해서 시계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막스빌의 내공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전파 수신 시계들이 사용법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는 시간대 변경도 크라운을 이용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를 2단계까지 뽑은 다음에 앞뒤로 살짝씩 돌리면은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면서 시간대를 1시간씩 앞으로 당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사용법은 직관적인 대신에 시간대 변경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아서 다소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2년의 배터리 수명을 갖고 있는데요. 케이스백은 돌려서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배터리 교체가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케이스백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이 시계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표준 주파수국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시계는 막스빌의 디자인은 좋아하시지만은 좀 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시계를 찾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파 수신 시계를 한번 써보시고는 싶었는데 일본 브랜드들이 만드는 전파 수신 시계들의 다소 전위적이고 너무 최첨단을 강조하는 듯한 디자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도 호소력이 있을 만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착하다는 거는 덤이고요. 막스빌 컬렉션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시계 둘을 살펴봤습니다. 독일 시계들은 화려하진 않지만은 지적이고 겸손한 매력이 있습니다. 또 독일 시계에 빠지시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뉘앙스의 막스빌 컬렉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